조선시대 제14대 선조 이연. 선조는 조선왕조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지배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재위기간은 1567년부터 1608년까지이며 그동안에는 여러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선조의 출생과 왕위 계승. 선조는 중종의 서자인 덕흥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등이었으나 명종의 아들인 신의 세자의 이름이 불렸기 때문에 연으로 붙였습니다. 왕실의 반계 출신으로 태어나 조선 제14대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종과의 관계 및 선조의 왕위 상승. 명종은 여러 왕손들 가운데 후계자를 찾고 있었으나 13세 어린 나이에 주거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명종은 선조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선조는 명종의 비인 인순 왕후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후계자가 지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조는 명종의 죽음 이후에 대비해 피난을 결심했고 하성군으로 알려진 선조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동서분당과 정치적 갈등. 선조의 즉위 이후 조정에는 동서분당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동인과 서인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동인은 도순변사 신립을 중심으로, 서인은 정철을 중심으로 각각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선조는 정철 등 서인의 세력을 신임하였으나 동서분당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환이 되었습니다.